아, 썸네일 좀 찍을라다. 이게 뭔 거, 야, 왜 못 올라가, 이거를! 그냥 바로 코앞인데! 아, 좀 꺼져, 이씨! 스카이림, 비욘드리치 모드. 저저번에는 신의 계시를 받아서 비욘드리치에 왔고요. 저번 화에서는 이제 인간과 오크의 전쟁을 도와주라 그래서 이곳에 왔습니다. 이번에는 편집에다를 명령받아서 편집에다를 할까 합니다. 가죠. 안녕하세요. 내 도움이 필요하다면서? 아뮬렛, 아주 귀중한 아뮬렛을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선교사한테 가서 물어보라네요. 리몬 선교사. 잠깐만요. 뭘 팔고 있는 거야? 오! 선교사가 책을 파네? 냉기 방어자, 얼어붙은 수호자를 부립니다. 증오심에 사로잡힌 노염을 불러일으키는 적이면 누구나 공격할 것입니다. 오! 냉기 분쇄기, 얼음의 옵을 발사합니다. 와, 마법이 있습니다. 이건 바닐라 마법이 아니죠? 디바인 볼트. 번개불, 매직하는 절벽. 회복 마법인데 번개 데미지를 줘요? 되게 특이한 구성이네요. 이거 외에는 뭐 딱히 안 보이는데, 이렇게 마법도 파는군요, 사제가. 여기서는. 안락한 가슴. 주변의 동료들을 치유합니다. 오. 지옥의 감시자. 가까이 있는 침략자를 공격하기 위해 소환합니다. 신기한 게 많은데? 아, 전사로 괜히 했나? 난 전사 장비 나올까봐 했는데, 전사 장비 별로 안 나오고 마법이 좀 많이 나오네요. 마법은 없을 줄 알았거든요. 위치맨들이 군주의 아뮬렛을 어디로 가져갔는지 알고 있어. 어디 있는지 들었습니다. 찾으러 가죠, 아뮬렛을. 아, 여기까지 가야 돼? 이쪽에도 길이 있군요. 저는 이렇게 가는 건 줄 알았는데, 아, 이리로 가야 된다고 합니다. 처음 가는 동네죠. 완전 새로운. 어? 방랑자의 정맥. 와, 맵이 참, 뭐랄까, 예쁘네요. 와, 저기 이상한 거 있습니다. 맵이 되게 예쁘다. 맵을 되게 잘 만든다. 흉폭한 폭발. 흉폭한 폭발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변화하였죠? 아니네? 어? 없네? 어디지? 아, 특수 능력이야? 주문자로부터 에너지가 방출되어 근접해 있던 적을 뒤로 밀어내게 합니다. 와, 만화로 쓰는 거겠죠? 에? 잠깐만요. 어? 능력. 아, 일로 이렇게 쓰는 거구나, 손으로. 그렇다고 합니다. 써보자. 갑자기 뭐야? 이쪽 길이 있고 저쪽 길이 있는데 이쪽 길을 먼저 가보죠. 저기도 길이 엄청 기네요. 그럼 여기가 짧을지 저기가 짧을지인데, 이거는 맵을 보면 알죠. 아, 일로 가는 거네. 그러면은 일로 가는 거니까 여기를 갔다 오겠습니다. 리치 지역. 그냥 밖으로 나오는 길이네요. 여기 어디죠? 그냥 밖으로 나오는 길이네. 실망이고요. 제대로 된 길로 갑니다. 이번엔 제대로 온 것 같기도 하고요. 방랑자의 정맥 어디죠? 아,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거구나. 아, 저게 뭐지? 저 위치맨 아닌가? 이렇게 길바닥에 있는 애들이었어? 어? 잠깐만, 500원 할 수 있지? 질 것 같은데, 500원? 받아라! 아, 어떻게 그게 사이로 지나가! 에이, 귀중한 드루마리. 어떡하지, 못 잃을 것 같은데? 약하다, 약하다. 놀랍게도 별로 안 셉니다. 여기 위치맨 여자판도 있네요. 위치걸 아닌가요? 아, 그냥 위치구나. 위치걸이래.
아, 여긴가 보다. 입구에서부터 불길을 하죠. 시뻘겁니다 아주. 동굴 안에 괴물을 찾아보자. 어떤 괴물인지 몰라도 썸네일로 써야 되거든요. 멋있는 거면 좋겠네요. 조사. 피와 살로 이루어진 흉측한 기념물이다. 아, 이거구나. 이렇게 함부로 들어도 되나? 어, 뭐야? 비르네. 아니, 이런데 어떻게 숨어 있는 거야?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일단 치유 포션을 먹어. 하찮은 거 줄게요. 어, 에버모어의 밑바닥으로 가서 자기를 찾아보래요. 갑자기? 위치맨의 활. 나쁜 에너지로, 나쁜 에너지로 강화된 활. 화살에 독 데미지가 추가됩니다. 올. 이거 활로 바뀌겠네요. 어, 임페리얼 활 보내주겠습니다. 임. 위치맨의 활. 이렇게 생겼습니다. 어! 저 건드니까 감염됐다. 와, 대박. 너무 싫어. 아싸. 건들지 마. 나한테까지 그거 튀기지 마. 빨리 가세요. 혼내주세요. 아, 나 맞잖아. 가. 이건 뭘까요? 수학자라는데? 이게 뭘까요? There you are. Like one of these hags. And a very valuable lesson. 조사가 있네. 이 생물들은 평생 동안 봤던 거미류와는 무언가 다른 형태를 가지고 있는 엄청난 악취를 내뿜고 있다. 아. 얼굴은 인간처럼 생겼대요. 고통에 일그러진 인간. 그래요? 아, 여기네. 여기 부분이 고통에 일그러진 인간이구나. 고통에 일그러진 게 아니라 그냥 괴물 같은데. 아이고, 해. 메롱. 내가 더 잘 써. 오. 다른 위치맨들도 그거 마주하려 하지 않는다. 큰 짐승은 어떤 것일까? 와, 뭔가 위치맨들도 두려워하는 짐승이 있대요. 아이고, 아이고, 깜짝아. 사도? 사도는 뭐야? 어, 어우. 뭐야, 뭐야,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겁나 없어 보여, 뭐야.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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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써 갔니? 이것도 제법인데. 잠깐만. 제가 이럴 줄 알고 물약을 좀 사놨거든요. 저번에 오크전 때 막 낭비를 했었는데. 근데 못 잃을 것 같은 더러운 기운 뭘까요? 이게 뭔 일이야? 너 빠르구나.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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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 뭐해? 나 뭐 하는 거야 지금? 뭔 일이야 이게? 아니 왜 킬 모션 아니었어? 원래 저렇게 기도하고 있구나. 기도나 계속 하지. 왜 일어나서 덤비는 건데? 기도나 계속 해. 아, 뭐 당연하게 사는지 발간. 이런 씨.
아이고 겁나 아프다. 또 변신하기 전이 더 세구나. 대단한 녀석이야. 와 저 독 데미지 엄청 센 거구나. 힘내. 아, 싸우고 싶지 않아. 썸네일 좀 찍으려고 그랬다가 지금 뭔 짓이야 이게. 나 물에서 쉬어야지. 메롱 새끼 어딨어? 아! 내 뒤에 있었어? 아! 잠깐 나 못 올라가 못 올라가! 야 못 올라가! 아 썸네일 좀 찍으려다 이게 뭔 거.. 야 왜 못 올라가 이거를! 그냥 바로 코앞인데! 아 좀 꺼져 이씨! 너도 못 때리는구나 나. 뭐야! 죽었어! 이게 뭐야! 아 썸네일도 못 찍었잖아요. 아 500원 너무 그렇게 캐리하지 마시고요. 이게 뭘까요? 시뻘간게 이걸 따라가라고? 따라가고 싶지 않은 비주얼인데? 사돈님은 해엄만 치다 죽었어요. 위치맨에 지팡이가 있습니다. 어디 보자. 왜곡된 현실의 파편들은 피해자의 생물학적 구조를 무너뜨립니다. 이 끔찍한 주문의 희생자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한 덩어리의 폐기물로 남겨져 있을 것입니다. 이런 지팡이입니다. 데미지가 안 쓸 수 얼마 센지 모르겠어요. 이리로 가라는 거 아니야? 때리면은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 이거 지팡이로 여는 건가 혹시? 이거 아니야? 아! 아 왼쪽 상단에 떴던 설명이 있었습니다. 못 보고 있었어요. 내려가는 길이다. 딱 봐도 여기 괴물 있다는 뜻이 같죠? 내려가면은 아, 내려갈 때 맘대로지만 내려가면 괴물의 밥이 될 거야 이런 느낌인 것 같은데. 오! 뭔데? 아 뭐야 이제 감시자잖아. 아 뭐야 뭔데? 오 뭐야! 잠깐만! 썸네일 좀 찍겠습니다. 이 녀석 이거 어이구 좀 밝은 데서 찍고 싶었는데 조금 아쉽게 됐네요. 아 저 질병 함정도 있는데 난 낀거니? 제발 끼지마. 제발 얘 겁나 빨라. 겁나 쎄. 갑시다. 잠깐만 바위 때문에 내가 갈 수가 없어. 이동을 할 수가 없어. 오 겁나 빨라 진짜. 아! 소형 골렘이라는 게 혹시 너니? 너 혹시 함정 맞고 반피 된 거니? 잠깐만 타임. 아 이거 싸우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근데 반대쪽에 저 녀석 있었고요. 와봐. 야 와봐. 아이고 걔한테 가지 말고 나한테 오라고. 와. 아이고. 그렇지. 드디어
어때? 안 맞았어? 그걸 어떻게 안 맞았어? 아, 공격 모션 때문에. 이리 와봐. 공격을 맞지 않고 바로. 어? 어어어! 안 돼! 함정으로 잡을 거야! 아! 아직 조금 남았다. 이리 와봐. 왜 안 바, 안 발동돼, 이씨. 군주의 펜던트. 어, 이게 그거죠? 퀘스트. 평범한 열쇠 받았습니다. 이게 위치맨도 두려워하는 괴물이었군요. 사도가 더 센 것 같았던 것 같은데. 어. 이게 이 열쇠구나. 아, 위에서 짜증나게 왜 자꾸 활질이야! 어디 보자. 대장간. 어, 별로 좋은 건 안 나왔네요. 근데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가 왔습니다. 좀 멀었습니다, 이번엔. 안 놀라십니다. 주문서를 준다고 합니다. 선교사가 뭔가 발견했대요. 주문서 빨리 주세요. 마조히스트의 기억, 죽음의 기운. 뭐 이상한 거 자꾸 주는데. 유물찾기가 시작됐다고 합니다. 맵마다 뭔가 특이한 몬스터가 있어서 그 부분은 재밌긴 하네요. 마조히스트의 기억이랑 뭐 죽음의 기운. 어, 당신의 주변 희생자들은 가장 순수한 공포를 복구한 사람들입니다. 주변에 있는 피난처로 모두 도망칩니다. 마조히스트의 기억. 어둠의 여신의 기도를 드리면 15만큼 희생자의 체력을 회복합니다. 당신은 고통스럽겠지만 저거 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 흡수인가요? 그쵸. 근데 이게 뭐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15를 회복합니다. 그리고 흡수를 30합니다. 이거는 내가 회복은 45가 되는 거고 상대는 데미지 30을 입히는 뭐 그런 거겠죠? 이리 와보세요. 500원이 진짜 열일한다. 어? 타겟팅인데 타겟 지정이 없는데? 그쵸. 그냥 나한테 쓰는데. 내가 체력을 다는 것도 아니고.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저 선교. 아, 여기 있구나. 당신에게 새 소식이 있다고 군주가 그러던데. 어, 드워프 유적 쪽으로 가보라고 합니다. 어, 같이 한번 가볼까요? 좋아. 허, 게이트 열쇠 받았습니다. 이번엔 유물을 찾는 퀘스트네요. 라모님, 힘 좀 보여주시죠. 여기 있습니다. 껴! 라모님이 비욘드리치 마법 쓸라나? 어, 간다. 어, 주먹질 하고요, 놀랍게도. 쓴다, 못 쓴다. 어? 어? 멋있어, 멋있어. 남아있어. 오, 멋있어, 멋있어. 뭐야. 라모님, 새로운 거. 와. 이게 뭐야. 라몬님이, 어, 회복도 하나 보다. 이걸 소환했는데, 정작 라몬 본체는 주먹질만 하고 있습니다. 좀 더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뭔가 어디서 어디서 싸우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위기인데? 보이지 않는 데서 지금 혼자 싸우고 있어요. 어떻게 된 거죠, 이거? 저기있다, 저기있다! 얼, 뭐 어떻게 된 거죠, 이게? 어, 라몬 활 쏘고 있습니다. 활 쏘고 있어요. 그냥 전사 아닙니까, 이거? 심지어 주운을 쓰는 것 같은데, 쟤? 이게 뭔 경우야? 저럴 거면은 저 빛나는 것만 소환해서 보내지. 저게 본체야. 저게 라몬의 본체입니다. 라몬! 껴! 뭔가 하려 그런다. 자일하고 있습니다. 초급 마법으로 자일하고 있습니다. 무척 놀라운 모습이고요. 도움되는 분을 쓸 생각 없나요? 치워봐! 아이고!
나몬! 나몬! 나몬 컷? 잠깐만! 내가 잡아야 되잖아 이러면은! 나몬! 어? 잠깐만! 아, 이게 왜 이렇게 돼 이씨! 라본군! 나 뒤지는 걸 보고 싶은 거야? 라몬 힘내! 그렇지, 라몬 자일하면서. 소환, 소환! 그쵸?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그치, 저거. 그치, 그치. 뭔가 태양 데미지 같은 거 주고 있습니다. 펑펑 하면서. 같은 편은 회복, 적은 데미지. 와. 라몬의 본체는 저거였던 걸로. 라몬한테 무기를 줘도 되겠네요, 이 정도면. 자, 라몬. 라몬이 달리기가 좀 느리네요. 제일 늦게 쫓아오고 있죠. 이렇게, 라몬이 키가 나랑 비슷한가 보다. 얘가 너무 커. 이렇게 라몬이라는 이제 비욘드리치의 마법을 사용하는 동료를 만났습니다. 맹인인가요? 아니지, 이상한. 뭘 보고 있는 거야? 어찌됐건, 라몬도 생겼고, 이번에 사도랑, 그리고 이제 소형 골렘이라는 게 나왔죠. 굉장히 거대한 골렘이었는데, 소형이라고 하죠. 둘이 나왔는데 뭔가 소형 골렘은 함정으로 반피, 마무리는 울카린이, 그리고 사도도 울카린 잡았죠. 헤엄치는 모션 나올 때 뭔가 엉성했는데 오늘 너무 이상하게 끝났는데 재밌게 잘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유적지로 가는 건데 다음 시간에 가는 걸로 하죠. 아,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뿅!